대통령님, 방금 미 칠함대 윌리엄 알 메르지 사령관으로부터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결단에 워싱턴은 크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걱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방한 장비나 군사 식량이라 한들 주적이라고 생각했던 세력들에게 보급품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자신의 이 선택이 적군에게 무기를 주어준 것은 아닌지 크게 고심하게 되죠. 그리고 야당의 정치 파산 공세도 두려웠었고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과 미국의 정보 라인들을 들으면서 잠을 못 이루는 밤을 지내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라면 미함대가 하나둘 중국 연안으로 이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생각하고 있던 전면전으로까지 치닫지 않는 다는 것이었죠.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친중파를 제외한 모든 북한 군부가 자신들에게 붙었다는 것을 확인한 혁명 세력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평양을 에워싸고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포병 전력으로 평양을 살상 평탄화 작업을 해버렸고 기갑 전력을 통해서 주요 건물들을 하나둘 점령을 시작했습니다. 시가전은 현대전에서 공성전과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식 건축물들은 폭격이나 폭격을 통해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그 건물 속은 각종 방과 방으로 이어져 있어서 부비트랩이나 IED를 통해서 공격군을 지속해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 기술, 자원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투에서 이기기에는 상당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죠. 이를 한 혁명 세력도 평양 전체의 건물을 점령한다는 계획을 벌이게 됩니다. 해당 도시의 주요 건물만 점령하기로 결정한 거죠. 주석궁, 사이오 문화회관,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정치, 전술, 문화, 역사, 경제적으로 중요한 건물만을 점령하기로 결정된 거죠. 이렇게 되니 점령해야 할 건물들이 수십만 개에서 25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25곳만 점령을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한 채 평양시 전체를 포위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시가전의 기본은 도시의 포위부터 시작됩니다. 주요 보급 루트만 끊고 포위를 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식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었죠. 평양 시민들에 대한 피난 작업을 먼저 실시하고 평양시를 거대하게 포위하게 됩니다. 평양이 완전히 포위되었고 평양이 함락 직전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북부 정부를 덧붙여 혁명 세력을 일소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혁명 세력과 중국군 간의 거리는 불과 30k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30km면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죠. 이제 코앞까지 왔다는 겁니다. 중국군은 지역을 하나둘 점령해 나가면서 북한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매우 느린 속도였습니다. 곳곳에서 북한군의 저항이 끊임없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죠. 교량을 터뜨리고 부비트랩을 설치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평양을 계속해서 공격하던 혁명 세력은 후방에 중국군이 왔다는 소식에 모든 군대를 전부 다 평양으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의 스탈린그라드를 보는 것과 같았죠. 어떻게든 막는 친중파와 그걸 제압하려는 혁명 세력 간의 혈투, 끔찍한 장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북한 주요 25개 곳의 건물을 점령한 데 성공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점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 세력은 평양을 거대하게 포위하고 친중파가 그 어떤 보급물자를 받을 수 없도록 조처를 해버리죠. 그리고 혁명 세력은 친중파 를 찾아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하게 됩니다. 포로가 된 친중파들도 모두 즉결 처형시켰죠. 국가에 대한 반역 혐의로 말입니다. 제네바 협약을 지켜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겠지만 이곳은 북한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전 상황이었고요. 제네바 협약이 지켜진다면 그게 더 신기할 것 같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숨어 있었던 리병철도 혁명 세력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즉결 처형되었죠. 친중파 몇백 명과 그들의 수하들이 전부 다 사살됩니다. 평양 공방전에서 친중파가 그 끝내 지구만 것이었죠. 이제 점조직 형태로 돌아다니는 친중파들 제거를 하면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평양을 점령한 데 성공한 혁명 세력들은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던 김여정을 구출하게 됩니다. 이 김여정을 구출한 것을 끝으로 평양 공방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친중파는 이 평양 공방전 하나로 일소가 되었죠. 하지만 평양 공방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평양 내부에 숨어있는 친중파 잔당들이 많았고 중국군은 이곳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혁명 세력들은 평양에 대한 방어선을 다시 짜게 됩니다. 중국군에 저항하려고 말이죠. 물론 북한군 과 중국군 간의 전투가 발생하면 북한군은 바로 깨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모든 북한군을 집중시킨다면 한 개의 사단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평양에 집결한 혁명 세력들은 건물로 들어가 장기간 농성을 준비하게 됩니다. 각종 부비트랩을 만들고 철조망을 지어 평양을 큰 요새로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혁명 세력에게도 믿는 구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혁명 세력이 평양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북한 혁명 세력이 왜 희망을 품고 있었던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중국은 즉시 72시간 내로 북한 내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간결하고 우직한 문장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패권은 누구한테 있는가가 정확히 밝혀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국의 북한 급변사태 개입 소식이 퍼지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미국의 계획하에 있었던 것들이었죠. 미국은 곧이어 7함대를 서해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7함대같이 대규모 함대가 서해에서 작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다 수심도 얕고 중국의 중폭미사일을 통해서 7함대 자체가 괴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함대를 서해로 보내버립니다. 일종의 무력시위였죠. 당장 북한 내에서 병력을 빼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는 중국의 베이징이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중국으로서도 이 7함대를 공격하는 순간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지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중국 정치권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죠. 미국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미 3함대도 타이안해협 인근으로 이동합니다. 북한을 건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대내로 알린 것이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평양에서는 보급품들이 대거 공수되기 시작합니다. 미 7함대가 보내온 군수품이었죠. 이 군수품에는 각종 포탄과 무기, 탄약들이 적재되어 있었고 한국에서 보내온 전투식량이나 방한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혁명 세력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장비들이었죠. 미국의 이런 발빠른 대처에 중국은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미국이 전쟁까지 각오하고 서해에 함대를 보냈으니 말이죠. 중국 정치권에서도 빨리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기 전에 북한을 포기하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평양도 점령하지 못하고 북한도 그 끝내 점령하지 못했던 겁니다. 미국의 이런 강경한 대처는 오히려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버립니다. 오히려 이렇게 겁을 주니 중국이 겁을 먹고 북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중국은 북한 내에 있는 북부정부를 모두 북한에서 빼게 됩니다. 모두가 실패할 거를 예견했었던 북한의 혁명이 성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군은 불이 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전으로 어지러웠던 북한 전국은 다시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열기가 달아올랐던 것처럼 식는 것도 빠르게 식어버렸죠. 혁명 세력은 순식간에 북한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평양에서는 계속해서 산발적인 교전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친중파들이 평양에서 계속해서 저항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북한의 모든 지역을 통제하고 있었던 혁명 세력이었던지라 이들도 그 끝내 괴멸되게 됩니다. 이제 북한은 완전히 혁명 세력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혁명 세력들은 서방 세계와 한국이 도움을 받았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해준 자유조선을 위시한 세력들이었죠. 지도자는 김한솔이었고요. 그렇기에 이 혁명 세력은 김정은과 같은 절대 왕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 권력이 분립되어 있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죠. 이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 북한의 교육 수준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즉각적인 민주화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면 또 그것대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개혁을 준비하게 됩니다. 베트남식으로 말이죠. 우선 조선 노동당에 대한 일당제를 실시해놓고 차근차근 선거도 진행하고 나중에는 여러 정당도 인정을 해주는 식으로 민주화를 이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혁명 세력들도 난해한 제도들이 많았기에 미국이 크게 도움을 줍니다. 미국 정부에서 미국 전문가들을 파견해주고 민주주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해놓죠. 지금은 비록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제도를 개혁하고 바꾸어 나간다면 다른 선진국처럼 민주주의를 북한 인민들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북한에서 병력을 빼버린 시진핑은 정치적 후폭풍을 겪게 됩니다. 시진핑의 권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죠. 북한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잃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길목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그나마 태평양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한 곳이 북한이었는데 북한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북부정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으니까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북한을 경제복속화했다면 먹을 수 있었던 걸 너무나도 성급하게 했기에 발생한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이를 계기로 시진핑의 세력이기도 한 태자당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심지어 만주 지역에서는 태자당의 모든 정치인이 실각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태자당들이 많이 실각했고요. 그리고 그 틈을 노려 중국의 또 다른 정치 세력인 상하이방이 커지게 됩니다. 이 상하이방은 중국이 패권을 포기한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을 미국이 이겨버린 것이었죠. 이제 중국은 패배에 대한 책임을 크게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나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죠.
북한을 끝으로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급성 호흡기 증후군에 대한 피해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북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국내에서 발생 중인 급성 호흡기 증후군 피해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평가가 겹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했을 겁니다. 급성 호흡기 증후군만 없었다면 저 자리는 자신의 자리가 되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게 됩니다. 완전 고립주의 정책을 펼쳤던 북한을 민주화했고 중국을 패망의 길로 걷게 했으니까요. 미국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선정이 되죠. 루스벨트나 레이건처럼 말입니다. 북한이 김한솔에게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삼고 북한과 교류 확대를 추진하게 되죠. 기존 북한과의 통일은 물 건너갔고 북한이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뀌어서 외교 전략은 처음부터 다시 짜였지만 전쟁 위협도 사라지게 되었고 북한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남북한은 걸어놓았던 문을 다시 열면서 천천히 교류 확대를 이어나가게 될 겁니다. 육로도 열고 항로도 열고 그리고 TV도 서로 볼 수 있게 말입니다. 곧이어 좋은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얼마 전 순안공항에 도착한 김한솔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폐허가된 북한 전국토를 대한민국의 건설사가 복구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평양의 도시들을 한국의 건설사들이 재건하는 모습을 연출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렇게 교류를 확대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이가 실패할 거라고 예견했었던 북한의 혁명처럼 말이죠.